자 여러분들 오늘은 주제가 이제 바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 그러고 발효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식물만 가지고 발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식물이나 약용식초 그다음에 사야초 약용식물 다 같은 말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육류를 갖고 발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동물성 식품과 어, 식물성 식품만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소금도 발효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금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네. 그 소금을 발효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광물성 식품인 이 소금도 우리가 발효를 할수 있다는 것이 이 발효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발효하는 것 뒤에 분들 보시나요? 식탁 위의 바다 그래서 어 수선하다라고 제가 일단 어 PPT 맨 앞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음식물이고요. 그 음식물을 먹고 생명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된 음식물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 소화된 음식물에 의해서 생명체를 이어가는데 그 생명체의 소화효소와 우리 인체의 생명을 좀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바다와 생선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식탁의 위 바다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소금을 발효하겠다고 했는데요. 발효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신 여러분들, 천일염 좋아하시죠? 그거 믿을 수 있으시죠? 네. 오늘, 믿을 수 없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구운 소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하셔야 될것 같죠?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구운 소금 말고 천일염 말고 여러분들이 또 무슨 소금 있죠? 주겸, 송 무슨 무슨 소금 기억하시나요? 네. 그 소금도 인기였었어요. 드시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여주시겠어요? 송 무슨 주겸 아니면 드셨던 분 경험 있으신 분 드셨어요? 소금 주겸 기억이 안 나요? 드셔는 보셨죠?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요기를 계란 하나를 먹었는데요. 이 계란을 먹으면서 소금을 안 주셨어요. 오늘 이제 소금을 할줄 알고 이제 안 주신 건데 소금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짜게 먹으려 고 노력하시는데 아니죠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에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체에 적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교시에는 이론 강의를 하고요. 2교시에는 어, 발효소금을 만드는 직접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소를 공부하고 계신데 그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룩 만드는 거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 소금이란 뭐냐면 미생물하고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한다 김치를 한다 하면 그 안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청국장에 들어있는 균이 뭐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라든지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뭐 락토바실러스 세레비제 뭐 이런 플라토늄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 균두를 우리가 시간과 온도와 어떤 저장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법의 소금, 마법의 조미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300년 전 일본에서 굉장히 시오코지어라는 이름으로 어, 소금이 일본 주부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발효 소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아 마법의 소금이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들이 하루에 그 나트륨 섭취를 얼마나 하는가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을까요? 우리가 좀 싱겁게 먹는 편일까요? 짜게 한국 음식은 어떤 특성이 좀 있어요. 짜고 맵고 달고 달고보다는 좀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죠. 그래서 짜고 맵고 뜨거워야 맛있다 그러고 요걸 좀 벗어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니 네.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는 말 들으면 막 화나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나 이렇게 드시는 분도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네 맛도 내 맛도 아니지만 짜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짠맛은 그대로 느끼고 어떻게 해요? 염도는 낮, 낮은 소금을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짠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 염도는 낮은 소금이 뭐겠어요? 발효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맛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걸 기억하는데 맛은 혀로 느끼는 맛은 30%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어디로 느낀다고요? 대장 대장에서는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고 행복 호르몬이 한 70%가 만들어지고요. 어, 감성의 맛이 70%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양파, 양파를 썰거나 파를 썰거나 마늘을 그냥 짓지면 맵지 않으세요? 향이 매워요. 그렇죠? 코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미있는 실험을 해 봤는데요. 양파 그 강한 양파 중에서도 아주 강한 건 아주 눈물이 쏙 빠지잖아요. 그 양파를 코를 막게 하고요. 그다음에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잖아요.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양파즙을 이렇게 갈아서 10명에게 먹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다못 맞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해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해봤더니요. 눈 감고 코를 막고 양파주백을 먹이고 이 맛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심지어 딸기 맛입니다. 아 이거는 데이터화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면 제가 여기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당근 맛이다. 또 양배추 맛이다. 양배추 맛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 향이 좀날아가면 그런데 딸기 맛이다 이러는 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대답이었겠죠. 그래서 눈을 떼고 코를 이렇게 해고 보니까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맛이라는 게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후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향, 향 여러분들 다음 다음 주에. 꽃차 소믈리에 하는 거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원장님 초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효소를 하고 약초를 하고 약초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네. 효소하고 약초하고 상야초는 효소와 띨래야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약초에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향이거든요. 스파이스 허브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 네. 허브 우리는 허브 그러면 왜뭐그 뭐죠 라벤더 또뭐 있나요 자스민 우리의 허브는 뭐예요 파 우리는 파라고 그러면 음, 냄새나고 양파 애들은 싫어하고 막 우리는 좀 혐오하는데 외국의 스파이스라든지 허브는 왠지 좀 이국적인 것 같아서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 허브와 스파이스 약초의 향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향 때문에, 여러분, 후추 아시잖아요. 후추. 이런 후추, 이런 거가 세계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향 때문에, 유황도 아시죠? 유황. 성경에 나오는 모략. 이런 것들이 다 향이고요. 이향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향이라는 게 없었고, 소금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그 만물의 영장 사람으로 요리 인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소금 하면서 기억하실 건, 아, 향과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하면 짠맛.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 점심 식사하시고 지금 막 한참 잠이 밀려올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면 좀 색다른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 공부하면서 향을 떠올리시면, 네, 이해가 되시죠? 그향 때문에 세계 역사도 바뀌었고, 향 때문에 우리가 요리라는 요리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어떤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짜고 맵고 싱겁고, 우리 인생의 단맛이 뭐뭐죠 단맛 쓴맛 뭐라 그러죠 네가지맛 이~ 향아 선생님이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인가요 제가 쓴맛은 얘기 안 했나요 요거 견디면 인생 다 견뎠다 이러잖아요 그런 맛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맛이 짠맛인데 우리 인구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좀 너무 짜게 먹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WHO가 세계 보건기구인데 거기서 두 배로 먹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두 배라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돌까지 돌쟁이들이 짠걸 먹을 것 같으세요? 전혀 예측 못하시죠. 합니다. 얼마 정도를 먹고 있냐면 0 2 g 네, 치즈. 돌쟁이들 이유식 할때 엄마들이 제일 먼저 뭘 갈아주죠? 그 단백질 고기 즙 내서 주잖아요. 고기에 소금 성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레 어, 베어서 이렇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소독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피도 짭조름하죠? 네, 우리 인체도 그냥 전해질이 있어서 짭조름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니까 0.2g 정도를 섭취하는데 신장에 무리를 많이 준다. 여러분 방광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짜게 드시라고 그래요, 짜지 않게 드시라고 그래요. 짜지 않게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쭉 같이 자랐는데, 어 나는 인생의 짠맛, 신맛 이런 맛을 다 느껴야 돼. 그 짜게 먹은 분과, 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좀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된 사람이 4 0 대에 들어서 5 0 대가 되면 건강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식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예열인데요. 그래서 미숙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요. 우리가 짜게 먹고 밤에 라면 먹고 거기 좀막 그냥 섭섭해서 계란 하나 또 넣어서 국물 아까워서 국물에다가 밥한 숟가락 또 해서 먹으면 완전히 맛있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 안 좋아하세요? 어, 고민을 가끔 하지 않으세요? 국물 남으면 어우, 손님 안 하시는 거예요. 살짝, 아, 그냥, 밥한 숟갈 보고자 먹으면 정말 그 맛이 꿀맛이잖아요. 아침에 어떠세요? 네, 퉁퉁 붑니다. 그래서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데, 그거를 좀 유혹에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물리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의 신장에도 무리를 주지만, 아기들만 줄까요? 어르신들, 또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문제를 준다. 그래서 아이용 치즈. 아이들이 요즘에 치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늘어진 치즈의 곡선에 피자 뭐 이런 거또 햄버거에 보면 그냥 넓죽하게 한장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먹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자를 먹어도 거기에 나트륨 성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얼마를 먹어야 될 것이냐? 뭐 여기 정한 게 2g, 3g, 5g인데요. 어르신들도 5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5g만 섭취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막 올라가나요? 음, 잠깐만 이렇게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얘가 좀 파일이 막 깨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어 날라간 게 뭐냐면요. 건강에 좋다는 거 100가지를 해도 짜게 먹으면 제로가 된다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막 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보면 어린아이가 1 더하기 2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고 나가요? 오케이. 어, 귀엽. 그거 보셨어요? 네. 기가 막히죠? 오케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아이가 꼭 보니까 강호동이 어렸을 때의 모습 같아요. 뒷모습이. 우리 선생님 보셨나요? 그 장면? 네. 네. 근데 오케이. 어우, 정말.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3이라고는 안 쓰고, 알았다. 참 기가 막히던데. 그러면 1 더하기 2는 정말 3이잖아요.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5. 곱하기 365는? 이제 좀 난해해집니다. 곱하기 1, 뭐, 1,570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다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은 0이죠. 네. 어떠한 많은 좋은 거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산삼 많이 먹고 발효액 많이 마시고 주스 식초 많이 마셨는데 짠 음식을 계속 먹는다. 그럼 백해 무익하다. 이런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짠 음식은 발효 음식의 대표이긴 한데 간장 된장 김치 발효의 대표이긴 한데 굉장히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조림, 굴비 좀뭐 매일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단 많이 우리가 짜게 드시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젓갈류. 나이가 들면서 젓갈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다 젊으셔가지고. 하얀 쌀밥에 어느 날 퇴근할 때 하얀 쌀밥에 새우젓, 아무것도 양념하는 새우젓에서 그냥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친구랑 통화하다가 어 빨리 가서 나 그냥 밥을 못 먹고 자란 것도 아닌데 한 쌀밥에 그냥 새우젓하고 밥 먹고 싶더래요 너는 왜이게 컨트리 하냐 그래요 <laughs> 근데 그렇게 <laughs> 드시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셔요 저,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젓갈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젓갈류가 발효라 좋기는 한데 짜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있고 뭐 베이컨 치즈, 아이들 많이 먹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세지, 패스트푸드. 소금과는 관련 없어 보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추김치 60g이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아세요? 60g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잠깐만요. 오늘 준비물을 이렇게 잘해 오셔 가지고 얘는 이제 부피니까 그렇지만 김치 70g, 60g이면 이거 그냥 요 정도인데요. 한끼 식사 여러분들 요 정도 김치만 드시나요? 더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라고 그래요? 5g. 이 5g이면 우리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하루 섭취량의 소금이에요. 근데 한끼 김치에 다 끝난다는 거죠. 근데 김치만 먹나요? 깍두기라는 것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물김치도 나이가 들면 또 물김치도 좀 넘겨줘야 또 먹은 것 같잖아요. 물김치 있고 또 젓갈 한쪽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짜게 드시는지 알겠죠. 나는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먹는 거야.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반고등어 요즘에 또 순환이에요 얘가 그렇뭐 계절 밥상이나 이런 데 가면 자반 잘 구운 거 그냥 한 마리 하면 행복한는데또 얘를... 집안에서 이렇게 뭐~ 구, 구우면 실내 오염 지표가 높아져서 뭐~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를 또 이렇게 하는데 자반 고등어 여러분 한 토막이라면 요만큼 먹 갖고 먹어가지 않잖아요 반 마리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 자반 고등어 하나만 우리가 식사에 드셔도 소금 섭취량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발효식품에 항암 성분이 많고 항염을 막아주는 성분이 많아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유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음 여기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넓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유 여기서 봐도 넓고 다 보이네요. <laughs> 아주 큼직하게 손님이 해오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싱겁게 드시면 나트륨 양은 좀 적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싱겁게 김치를 했는데 나는 김치를 좋아해서 200g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취량은 같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음식을 얼마큼 먹느냐가 중요한 중량이 중요한 거죠. 네, 이제 만족들 하십니까? 넓어서? 또. 그러게요, 또. 네. <laughs> 자. 그건 이따가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저한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ACL 그 2000mg 속에는 우리가 소금의 나트륨과 염소의 양이 4대 6의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화나트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트륨의 정의를 봤더니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해 준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계속 떼앗빛에서 걸으시면 나중에 맹물만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약간의 전해질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2%내 안에 넣어 있다. 이런 수준으로 소금을 약간 가미해서 드시면 우리의 인체의 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소금에, 나트륨은 소금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트륨 함량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체의 균형, 그러니까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이고요. 과다. 소금의 양을 짜게 많이 드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걸릴 수 있는 질환은 혈압이 높아지는 거. 제가 발효식초에 바나나 식초 했었죠. 잘 드시고 계신가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고 몸에 변화가 혹시 있으신 분?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직은 몸이 좀 가볍다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혈압은요? 혈압이 있으신 분 혈압이 아직 변화를 못 느끼시나요? 혈압이 없으셨어요? 아유, 정상이라서. <laughs> 정상이면 계속 정상을 유지시켜 주실 거고요. 어, 그래서 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시거나 한 2, 3개월을 계속 드셔보시면 이제 피로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몸이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거나 혈압이 좀 높으신 분은 혈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느낄 거고요. 이제 드신 지 얼마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11월달쯤 되면 아,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고 한번 하시지 말고 계속 만들어 드시고요. 만드시는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식초를 만드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좀 높아지고 위암에 그 걸릴 확률이 많은데 요즘에는 위암보다는 직장암과 대장암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빈도수가 주변에 보면 어 직장암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육류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적게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소금 섭취량 um, NA 하루에 얼마를 섭취하라고요? 오그 이하. 잘 주목하셔서 요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고요. 나트륨과 소금의 양 NaCl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와 나트륨 중에서 소금에 더 많이 있는 나트륨 성분이 더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천일염은 왜 좋은 거예요? 미네랄이 살아있다. 예 미네랄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신한 아바들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가장 가격이 비싸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는 이 천일염이 알고 보니까 장판염이다. 그래서 뜨거운 직사광선에 그 비닐장판에 있는 PVC가 녹아든 어, 그런 천일염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거죠. 너마저 나를 네,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죠. 어, 저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PVC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그 항아리 깨진 것도 놓고 뭐라 그래죠? 거를 항아리 깨진 걸 뭐라 그래죠, 선생님들? 사파리? 아니, 사파리는 사금파리. 네,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사금팔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리고 바닥에서 그냥 잘하는데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한다고 비닐장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바닷물을 증가시키다 보면 태양에서 그 PVC가 나오는 거를 소금이 그냥 흡수를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죠. 장판염이다. 그래서 천일염이 우리가 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야기가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운 소금은 뭐냐? 구운 소금. 그래서 이제 천일년 믿을 수가 없어서 구운 소금을 드시게 돼요. 구운 소금은 어떻게 해요? 고온에서 과열하면 여러분 그프라이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휴미라는 발암물질이 또 나와요. 뭔가 위생적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발암물질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과학적으로 이것을 발견해 낸 거죠. 그래서 미량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를 하면 우리에게 기관지염에도 안 좋다. 여러분 그 고기를 그냥 먹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끓이거나 뭐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하지만 소세지나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끓여도 바뀌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소화 소화제를 다 <laughs> 발색제, 보존료, 뭐, 유화제, 이런 거를 넣어서 얘를 변하지 않게, 방부제, 보존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200도씨에서 끓여도 색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 기관지에도 안 좋고. 여러분, 맥주에도 발색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존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다. 보리의 색상 유지하는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맥주를 많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비염이나 이런데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 여기에 사용하면 안 되는 착색료, 뭐 유화제, 보존료,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소금을 굽으면 일단 안심문돼요 일단 세균도 좀 멸균이 되는 것 같고 좀 깔끔해지고 그런데 굽는 과정 중에 그 초고에서 굽는 과정 중에 휴이라는 우리가 바람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겸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주겸. 한동안 바람 불었죠? 아시죠? 네. 주겸, 뭐, 모든 거는요. 태우면 무슨 색이 돼요? 태우면 무로 돌아가는 게 불교의 그 스님들 법복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로 되죠? 재색, 그래서 스님들이 무가 되는 것은 회색 옷을, 입,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 상태에서 재료로 들어갈 때는 재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색을 우리가 하는데, 대나무통에 넣어서 굽는 과정 중에 색깔은 변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뭐가 발생했다고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아니라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 그쵸?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장 담글 때도 필요하고 김치 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양념에 필요한 이 소금이 주여움도 믿을 수 없죠. 그나마 가장 많이 믿을 수 있는 천일염 이것도 또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중에 또 PVC가 들어가서 우리의 인체에 기관제도 문제를 줄수 있는 장판염으로 또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보겠죠. 천연조미료와 화학조미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은요 화학조미료에는 아까 NaCl,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있는데, 나트륨 함량이 12%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넣은 거지, 나는 소금을 넣었다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에 어떻게 해요? 12%나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얘가 뭐가 왜 나쁘냐? 왜 나쁘다고요? 뇌신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연의 식품을 먹으면 별 그렇게 질환이 없었는데요. 의학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신약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질환은 어때요? 더 다른 질환으로 우리가 많은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조미료를 안 먹고 화학조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뇌신경, 치매도 요즘에 안 보다 무서운 게 치매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막 화투라는 거 지금 화투 하면 또 생각나는 그 조영남 씨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laughs> 어~ 특별한 음, 기, 기술이라면 안 되고 특별한 창작 능력을 갖고 있다해서 했는데 어 그분마저도 우리를 조금 배신하는 느낌이야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화초를 치거나 막 이러면은 치매를 예방한다 해서 아주 좋은 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조미료를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조미료가 이렇게 뇌 신경을 깨트리고요 또 외식을 많이 하면 비만 당뇨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장면집에 가서 먹으면 자장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음식 중에 하나이잖아요 옛날에는 졸업식에나 먹을 수 있었던 자장면이 요즘에 뭐 일반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리하는 과정에 보면 음, 본 적은 제가 없으나 들어봤을 때 조미료를 뭐~ 한 국자씩 넣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느끼한 그 맛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장국에도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해장국에 왜 넣을까 했는데 그 맛이 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안 넣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하루 저희가, 제가 이제 식용과잖아요 그럼 저가 호텔조리학과 교수님들하고 좀 친해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일성급, 아니, 칠성급 호텔, 유명한 호텔에 이제 셰프세요. 셰프들이 어, 요즘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 셰프가 자기가 이렇게 잠깐 그 뭐라 하죠? 휴가? 이게 1박, 2박 3일실 오프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오프를 하고 실어 나왔는데, 어, 호텔에서 난리가 났대요. 호텔에 가면 그 회장님들은 조찬회라는 걸 해요 아침에 일찍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난리가 났다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 회장단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당신 빨리 들어오라고 그 셰프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 뭔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왜 맛이 없다 생각했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그 담당 셰프가 조미료를 안 쓰는 셰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회장님들에게 좋은 이거 실화예요.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셰프 그 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참 노력을 해서 했는데 맛이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들어와야 되겠 다르고 들어갔대요. 들어갈 때뭘 갖고 들어가는지 아니에요. 주머니에 조미료를 뭐다 뭐 알고 딱 가지고 가서 해드렸더니 그래 바로 이 맛이라고 그래서 평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미료에 익숙한지 아시겠죠? 실화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조미료에 익숙했다는 거죠. 자, 화학조미료 많이 먹으면 알러지 반응인 거 아시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아토피 반응 거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 아토피 있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삼성병원에 가면은 이게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알러지만 담당한 삼성병원에서 소아 알러지만 했던 병원이 삼성병원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알러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도요. 밖에 나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다 빨갛고 그햇빛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는데요 어제도 저희 이제 학과에서 여러분 유전자 변형 식품 아시죠? GMO라고 유전자 변형된 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콩,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옥수수. 그래서 어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 GMO가 들어. 그러니까 GMO에 의해서 G, g m o 예요 이거가 들어,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신문에 났잖아요.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뭐라 그러죠?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에 한국 GMO식품 1위. 우리나라는 1위가 너무 많아요. 그죠그 1위가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률 1위죠. 또 뭐죠? 우리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부정적인 걸로. 그게 뭐냐면, GMO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서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도 OECD 그 국가 중에 우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률도 높아지는 이유가 그 GMO 식품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GMO를 들은 거를 먹였더니 실험을 했더니요 그 쥐들이 그 GMO 들어 있는 옥수수와 유기농으로 한 옥수수를 딱 놨더니 GMO가 들어 있는 거는 한열 알도 안 먹고 유기농은 거의 다 먹는 이런 장면. 근데 우리 사람만이 그걸 모르고 예, 그걸 다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 여기 시청이라 제가 이얘기또 되는 거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쌀도 GMO로 지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저아래대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 갖고 참 이렇게 한숨 어리신 그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GMO 유전자 식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선택해서 드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구운 소금, 주염뭐또 천일염 가열해도 여러분 우리가르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금을 가열을 하면 왠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화학 성분을 봤더니 차이가 없대요. 이 말씀은 천일염 사셔서 고생하시 마시라고요. 그냥 복지 마시고 차라리 천일염을 그대로 드시는 게 그래도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화학적인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분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흉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화학 조비를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골다공증 자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80의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할 일이 많아서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왜못 간다고요? 애인을 못 만들어서 그 정도로 건강한데 오래 살면 살수록 좋기는 한데 뼈의 중요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 어딜 가도 발 아픈 사람은 얻어 먹어도 발 아픈 사람은 모두 얻어 먹어서 불쌍하다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관절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화학 조미료가 많은 식품 드시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이거 유념하시고 그래서 신경 세포막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집중력이 감소된다 이런 거뭐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미각을 상실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음식을 참 잘했는데 왜 엄마가 해주는 음식 점점 짜게 느껴지는지 어머니가 좀 음식하시면서 미각이 약간 어떻게 돼요? 좀 둔화되니까 자꾸 소금을 더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자꾸 짜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곧 저희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화학조미료 같은 걸 많이 드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보겠어요. 누룩 소금, 발효 소금을 해서 드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짜게는 먹지를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요 좋은 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 소금은 누구에게 좋으냐면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주 반가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짜게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가 너무 많아요 제약이 너무 식품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먹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유리창도 깨끗한데 손대지 마라 그러면 괜히 한번 손을 좀 대보고 싶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좀 변태인가요? 지나가다가 잔디밭이 너무 잘돼 있는데 그냥 아름답다고 지나가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보면 어 왠지 바람을 좀 넣었다가 빼보고 싶고 거기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당뇨 환자나 고혈압인 분들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욕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에요. 누룩 소금, 발효 소금이 그런데요. 그분들만 반가울까요? 우리가 아직 당뇨나 고혈압이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 소금을 해서 드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일반 아직 당뇨나 고혈압이 아니신 분들은 이 발효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일단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얘는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였던 마법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것. 여러분들이나 아시지 소금을 발효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발효하는 양념으로서의 인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사스가 왔을 때도, 메르스가 우리를 강타했을 때도, 한국인들이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김치에 있는 유산균 덕분이라고 하죠. 우리는 유산균 그러면 유산균 하나만 알고 계시지만 유산균의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김치를 흉내내서 김우치라고 나와있지만요, 그 일본의 김우치와 우리의 김치의 유산균을 조사하면 1 0 배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산균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한. 건강을 만들어주는 유산균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네,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보약도 드시는 거고, 그렇죠. 산삼을 더 좋아하시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 상태, 항상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호메어 스타시스 말씀드렸죠?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나 하지 마시고 항상성이 깨졌냐 아니면 호메에스타스가 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했는데 한 분도 안 하셨나 봐요. 네. 근데 기억은 하시죠? 어 배가 아파 그러면 아 어, 자네 체했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성이 깨졌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한다고 했는데 왜 말씀들을 안 하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어, 면역력 증강시키는데 이 발효 요소가 상당히 발효소금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성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항암 효과. 예. 암의그 유전인자가, 암에 암의 그 인자가 막 생길 때 얘를 막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쌀루르기 발효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계신 효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효소의 이름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발효, 소화제, 제, A S E 어미에 A S E가 붙어서 우리 말로 하면 제자가 붙는다.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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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화제, 소염제, 발색제, 뭐 지사제, 재산제, 혈전제. 뭐 이런 제자가 붙는 것이 여러분들 다 효소 이름이다 그래서 간기능 검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소변 검사를 해도 혈액 검사를 해도 뭘 보는 거라고요 거기서? 효소가 얼마큼 있느냐 이거를 보고 의사가 아뭐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혈액에는 뭐뭐가 흐른다그 했어요? 혈액에는 맑은 피가 흐르나요? <laughs> 산소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몸을 세포에 강 영양을 주는 영양소, 그다음에 우리의 몸의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소화효소를 도와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있다. 제가 제가 어떤 질문할 때 여러분들 답을 모르시면 무조건 효소 왜요? 우리가 효소 학교잖아요. 그러면 그냥 효소라고 하면 90%는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소가 발효 소금을 하면서 쌀 누르기에서 많이 나와서 소화 효소 그니까 소화를 잘 시켜준다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요 무가당이면서 저염식이다 그래서 아까 나트륨의 함량은 낮아지지만 짠맛은 그대로 느껴요 우리가 식감으로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전해질에서 역할은 3 0나 낮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에서 느끼는 단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끼는 단맛인 거죠. 여러분 설탕이 상당히 보면 안 좋은 건 아시죠? 근데 발효할 때는 왜 설탕을 넣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생물의 먹이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설탕이 설탕의 성분은 남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해한 효소로 만들어서 우리의 생리활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소금이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소금에 비해서 염화나트륨 성분이 낫다. 그러면서, 뭐가 증가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감칠맛이 증가가 됩니다. 이 감칠맛이 증가가 되는 게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만드는 재료를 일단 알려드리고, 음, 만들고, 이제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로르기 일단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3년 이상 지난 간수가 빠진 일단 천일염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록 장판염이라는 어떤 PVC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발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발효 과정 중에 농약 성분도 사라지고 중금속도 사라지는 걸 아시죠? 그래서 PVC로 얻었던 그 장판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이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발효해서 드셔야 되고요. 간수가 빠지는 건 여러분들 소금을, 간수를 다 빠뜨려서 물이 더 이상 안 나와도 나중에 소금 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소금이 어때요? 잘 빠진 거는 뽀송뽀송해 오늘 소금 준비해 갖고 오셨죠? 한번 이따 제가 맛을 보는데요 굉장히 잘 빠진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요 짠맛이 나면서 단맛이 나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약간 뒷맛이 짠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뒷맛은 단맛이 나는데요 잘안 빠진 건 짠 맛이 나다가 써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간수가 빠지고 우리가 뽀송뽀송해지는 거는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공기 중에 이렇게 수분이 날라가는 것, 또 수분이 날라가는 거 얘기하니까 발사믹 식초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발사믹 식초 한번. 우리는 지금 연강이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네. 그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발사미 시절 제가 오자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청포도 지백을 오크통에 넣는데 몇번 숙성시킨다고요? 몇 년? 그냥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5년, 오자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오크통에 5년 동안 숙성시키고 1년의 수분이 몇 프로씩 날아간다고요? 5프로씩 그것이 발사믹 식초잖아요 수분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어, 여러분 이 과정은 끝나고 시험은 안 보시나요? 아예 <laughs> 제일 좋아하시네요 시험을 안 봐서 네 그렇죠 시험은 너무 싫죠 네 그렇지만 시험을 봐야 또 집중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집중을 평상시 강의 시간에 100% 하시기 때문에 시흥시청에서는 시험을 안 보시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물은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고 정수기 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소금 만드는 재료는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드는 방법을 휴식 시간 지난 다음에 이 강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 소금 만드는 재료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루룩 200g 그리고 어, 우리가 소금 천일염은 70g이면 되고요. 그리고 물은 200cc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발효소금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만드는 방법은요, 천일염에 이제 식힌 물을 붓는 거고요. 물은 끓여서 식혀 놓아야 하는데, 저희는 여기 정수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정수기 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로로 200g을 놓고, 손으로 비벼서 누르기 가라앉을 때까지 잘 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뚜껑을 닫지 않고 살짝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커다란 방법만 아시고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한 다음에 시연을 하면서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자료 소금을 만들어서는요 어디에 사용을 주로 하느냐 나물이나 국이나 샐러드 모든 것에 다사용해도 되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그러면 어, 우리 옛날에 엄마가 나 아기 낳고 했을 때 산모 미역국 같이 그 맛이 요즘에 그런 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는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그 맛이 납니다. 우리 천연의 그 미역국 맛이 나고요. 국이나 샐러드 할 때도 쓰시면 되고 또 간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물론 콩나물 국 끓여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할 때는 일반 소금의 양의 두 배를 해도 짠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또 우리가 음, 그 발효소금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고기 요리할 때. 과거에, 옛날에 뭐 과거까지는 안 가죠. 고기를 재거나 갈비찜을 잴때 우리 어머니들은 맨 처음에는 뭘 갈아 놓으셨죠? 배보다 더 전에. 무죠. 네. 배가 이렇게 흔해지기 시작한 것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네. 흔하지 않았던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즙을 갈아 놓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연육작용을 했고요. 그무다음에 이제 하신 것이 이제 배즙이죠. 배즙을 갈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던 모습이 어떤 거였죠? 키위는 요즘이고요. 그쵸? 양파. 양파를 갈아 놓으셨잖아요. 양파를 갈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육작용에 많이 사용하셨던 게 파인애플. 네. 그 파인애플에 이제 들어있는 뭐 여러가지 연육하는 작용. 그 액티니아딘이라는 성분 때문에 얘가 이제 부드러워지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해요? 발효소금으로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어서 얘를 고기를 잴때 하루 전날만 고기 표면에 이렇게 발랐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구워서 드시거나 볶아 드시면 훨씬 고기에 육질이 부드러워지고요. 육질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소화가 잘안 되는 거잖아. 요 우리의 위에서 효소가 나와서 얘를 소화 없이 시켜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의 효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고 질병이 와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효소의 숫자가 0이 될때 사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도 얘기를 하셨고 또 일본의, 누구죠? 어, 쭈루미 닭가홈이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늙어서 병들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쓰여야 할 효소가 0이 되면 사망하는 것이다. 그 0이 될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 먹으면서 소화효소에 다 쓰고,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렇게 노동하면서 대사되는 효소가 쓰여서, 그 효소가 0이 되는 건데, 그 0이 되는 걸 빨리 만들수록 빨리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건 많이 먹으면 든든할지언정 소화효소가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쪼개어지는 그 과정 중에 위액에서 온몸에 있는 소화효소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어, 단백질의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효소가 많이 쓰여서. 음. 사망을 빨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고기를 이렇게 재서 먹으면 그 고기에 소화효소 작용하는 연육 작용뿐만 아니라 소화효소가 많아서 우리가 소화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 안에서 쓰여야 할 효소가 덜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 소금을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가당 저염식이어서 나트륨의 성분은 내려뜨리면서 감칠맛은 증가시키는 이 소금을 한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드렸고요. 자, 만들기, 이제 소화촉진하고 감칠맛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일단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신 분, 어, 요거를 올려놔야 되나요? 선생님들 하나, 한번만 준비하셨나요? 다 여기서 만드시지는 않을 거고 한 번만 만드실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만한번 올려 주시 아 올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다 보이시죠? 네. 이 자리가 참 편안하네요.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 어, 이 준비해 주신 선생님이요 얼마나 지금 깔끔하게 해 오셨는지 어, 쌀루룩도 200g을 아예 싹해 오셨고요 소금도 천일염으로 70g을 딱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따가 써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예 써가지고 이렇게 <laughs>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빌 건지 나무 젓가락을 비빌지 몰라서 이렇게 나무 숟, 나무 나무젓가락, 나무 젓가락, 나무 숟푼이죠 숟가락을 또 해오셨고요. 물이 200cc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도 가져오긴 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없으면 이제 종이컵 하나를 까딱 채우면 180에서 제가 이제 용량을 하려고 했는데 비커도 준비를 해오셨어요. 해오셨고. 그 다음에 창어지도 적당량인데 아예 떨어 갖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써서 붙이려고 제가 하는 걸 아시고, 요 크기로. 제가 이따 요거 반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요. 어, 너무 알뜰하시지 않으세요? 네. 아주 사랑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고무줄도. 일반적으로 노란 고무줄 사용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셨고요. 또이 고무장갑 자르면 여러분 고무줄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고무장갑 쓰시다가 하나 어떻게 이렇게 나면 저희 두개다 해갖고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서 조금 맞지만 여러분 댁에서 발효액 만들 때는 항아리가 크잖아요. 이 고무장갑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꼬불꼬불한 대로 자르면 더 예뻐요. 선생님 막 흉받는데 들어오시네요. 네,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준비하셨어 이렇게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어오셨네요. <laughs> 음, 너무 수고하셨고 선생님 나와서 지금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물 200cc를 음, 이게 200니까 이까지만 받아서 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쌀로룩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시는 그 뭐죠? 누룩은 그걸로 만들면 냄새가 납니다. 아,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거라 제가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쌀누룩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누룩은 약간 이제 그 누룩의 맛이 좀 강하고요. 이렇게 소금을 하실 때는 쌀누룩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누룩 만드는 거 알려드리면 이따 이제 누룩 만들기도 하겠지만 언제 만들어 소금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쌀누룩은 인터넷에 치시면 아주 음, 저렴하게 배송비까지 해서 나옵니다. 어디 제가 상호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쌀로룩 치시면 나와요. 선생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아뭐 거기가 있대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200g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천일염은 어 근데 괜찮은데요?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어요? 사셨어요? 좀 오래 되셨어요? 3년, 네, 근데 3년라 음. 지금도 빠지 간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서 빠지긴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조해성에 의해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맛을 봤더니 어,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약간 뒷맛에 짠맛, 그러니까 단맛은 좀덜 나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빠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우리 친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떻게 걱정이 돼서 문자를 주셨냐면은 이거를 할볼다라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 요 왜냐하면 한번 옮길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쌀루룩 만드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정도나 이 정도보다 너무 크면은. 얘가 발효되는 과정에 수분이 또 너무 많이 날라갈 수가 있어서, 요 정도 되거나 조금, 어, 직사각형 인거 있죠? 여러분 반찬통 다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쌀로루 200g과 물 200cc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반찬통이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유리병이어야 돼요. 이게 플라스틱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항아리에다 하면 더 좋겠지만, 서런 유리병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왜 좋은지는 한번 설명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 그 유리병 동그란 것도 좀 갖고 와 보시겠어요? 이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현재는 조거나 크기도 비슷한데 뭘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쌀룩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천일염에 여기 200cc의 식힌 물을 일단 넣으세요. 소금도 같이 넣시고, 으네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네 같이 넣으셔서 원래는 소금부터 먼저 넣고 이렇게, 이렇게 물을, 네? 소금 먼저 넣아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 200cc를 넣으셔야 얘가 가장 발효가 잘 되는 그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넣으면은 지금 다 흡수가 돼서 아무것도 없죠. 네. 앞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네. 네. 없죠. 생님 보시어요. 네. 네, 이렇게 없는데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님한테 손을 좀 닦고 오시라고 했는데 비닐 장갑 끼지 마시고 손으로 얘를 비벼 주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 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아서 이게 아무래도 네두 손으로 이렇게 비벼 주세요. 네, 비벼 주시면 음, 두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해서 손에 있는 온도, 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나와요, 여러분? 기가 나온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입맛을 바꾼 건그 태어와 무슨 고무장갑 때문에 그 옛날 김치 맛이 생각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포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미 식초 만드는 그 식초 저 끝에 있는 걸손 닦으면 더고와지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셔야지 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나오는 나의 그 온도와 여기서 나오는 내 손에는 내 입맛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어떻게 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누룩균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미생물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식구가 멀리서 있어도 내 식구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인물이 헐중에서 뭐 들어오는 걸까요? 뭐, 운동에 가거나 졸업식장에 가면 그 많은 아이가 나와도 내 아이가 눈에 확 띄잖아요. 니가 어, 제일 잘해서 네가 눈에 그 많은 아이들이 나온다.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해요? 엄마, 그렇게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가 내 눈에 제일 들어왔어.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최고의 미인이라서?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같이 있는 미생물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첫눈에, 왜 3초 안에 우리 뭐 간다 하잖아요. 첫눈에 탁 들어오는 게 나와 비슷한 미생물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첫눈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 그러면요. 미생물에 반한 거예요. 어떤 미생물에 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상대방이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식구가 알아봐주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동차 주차싹 해놨는데 내 차가 흰색이야 근데 내가 주차해놓은 곳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위에 가서 어느 정도 가면 내 차가 어떤 차인지 감으로 아시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감으로 아저 차가 내차거라고 가보면 어때요? 그 차가 내 차예요. 그왜 그래요? 미생물이 나랑 내가 활동했던 미생물들이 거기서 나를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강일하다 무슨 얘기다 또 미생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첫 눈에 반하거나 내가 눈에 친근감이 가는 사람 왜또 교회를 가도 미운 사람 이 있어서. 난저 사람이 미워서 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어. 미생물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느날 카톡에 이렇게 왔어 미생물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laughs>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뭐뭐 뭐 없이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거나 곰팡이가 나거나 이럴 때 어, 하면 제가 그날 답을 못 드려도 시간 되는 대로 답은 드리겠습니다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그렇게 미생물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어떤 여성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가웠긴 한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그래서 미생물이 같으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내 차가 멀리 있어서 주차장이 많은데, 감으로 잡고 가지만, 어느 정도 가면 저거 내 차야라고 금방 알수 있는 건, 내아에게 익숙한 미생물들이 나를 끌어당기. 선생님, 그걸 경험해보셨어요? 그렇죠.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식구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만든 우리 집에 있는 미생물들 내가 많은 내 손에서 나온 세균, 세균이라 하면 우리는 질적으로좀안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아주 오묘한 미생물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지금 아까보다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그냥 뽀송뽀송해서 저게 뭐가 되려나 싶으셨죠? 네,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눈빛들이 그러셨어요. 어, 뭐야 저 물량 저 교수 잘못 생각하고 왔나봐 400 넣어야 되는 건데 200 넣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들이셨거든요. 근데 200을 넣었는데 아까보다 어때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뭐가 생기나요? 잠깐 놓고 여기 한번 보시면 기포가 생겼어요. 기포가 네. 생겼다고? 생겨죠. 빵울빵울 지금 방울 그쵸 크고 작은 게 생겨요. 오, 선생님 오세요 여기 보시면. 네, 네. 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기포가 동글동글, 빵글빵글 생기죠. 네, 여기 이런 방울들 지금 미생물이 벌써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거기서 보이시면 안 보이시는데 뭐야, 왜 없어 이러시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요런 거, 요렇게 지금 방울이 생기고 있잖아요. 뽀글뽀글 얘가 좀 심하면 막 뽀글뽀글 거려 이제 막손 놨는데 그러시잖아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비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거 설명 드릴 거예요 네제 아이가 그냥 일주일 겨울에는 십일 자 병에다 하는 거는 자왜 병에다 하는 게더 불편하냐면요 여기는 좀 깊어서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입구가 작으면 비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 거다 하라는 말씀 때문에 네. 얘는 좀 깊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대사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면 또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적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발효액을 담을 때론 배우셨죠? 발효액을 담을 때는 용기에 3분의 2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이가 되게 하는 나머지 공간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발효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시잖아요. 발효가 돼서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부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사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 대사 공간.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창호지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걸 염려하기 위해서 3분의 2만 되는 이러면 재미없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언어의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사.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 흡수되는 것도 대사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얘네들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끌어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래서 대사되는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거가 여러분 발효액 담글 때 식초 담을 때도 항상 3분의 2가 되도록 70%만 담아라 그러잖아, 용기에. 뭘 남겨두는 거라고요? 무슨 공간? 대사 공간, 네. 아, 여러분, 그래야 제가 온 보람이 있죠. 그냥 똑같이 그냥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해서, 아우, 부글부글 넘치지 말고 끌어 넘치고 러면 위험하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물론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아, 그래요. 대사 공간을 남겨둬야 돼. 아시겠죠? 어렵지도 않은 거잖아 음식물 먹고 소화, 흡수 되는 거를 대사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먹이 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 공간을 남긴다 하고요. 선생님, 이제 고만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차박차박 해주시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거 실습을 시키는데요. 좀 이거, 이거 아깝잖아요. 떨어뜨리고, 네, 네, 네. 발들주걱이 빠졌네. 아,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잘해요. 그것까지 해 오면은 선생님, 너무 <laughs> 안 돼. 지금도 정말 이렇게 잘해주시는 수 없는 선생님 손이 알뜰줄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기포가 막 생기는 거 다시 한번 보이시죠? 발효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 거랑 마이크 하는 거는 확실히 틀리네요. 크기도 딱맞춰서 아예 잘라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덮어서 네, 이제 접는 것도 잘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넣은 그... 묶어주는 이유는 아시죠?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생물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을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기 중에 많은 미생물들이 그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걔를 막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아까 얘 알뜰하게 그 고무 장갑까지 해서 이렇게 오셨죠. 네, 이렇게 하면 진짜 벌레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뚜껑을 얹어만 놓으세요. 꼭 닫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그러니까 누룩균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비벼준 것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숨쉴수 있도록 한지나 면보를 해준 다음에 이 손으로 이 뚜껑을 이렇게, 덧, 이렇게 닫은 듯이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 없었나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은 저어주시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30도씨가 되는 여름에는 일주일만 저어주시면 돼요. 일주일.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시원하게 좀 지내는 편이다 하시는 집은 10일, 열흘 만에 어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쌀 누룩 200g, 물 200cc, 천일염 70g을 깨끗하게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서 물 2,200cc를 넣어서 손으로 잘 활성화시켜서 공기가 통하는 종이나 면포로 덮어주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뚜껑은 덮은 듯이 만드시 얹어주시면 되고, 여름에는 일주일만, 일반 온도에서 해요. 상온에서. 겨울에는 1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고 나면 믹서기에 가르셔야 돼요. 살짝. 왜냐하면 농도가 좀, 쌀노릇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다면은 살짝 믹서기에 갈아서 이때부터는 어디에 보관하시냐면은요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나나 식초 할 때는 냉장고에 넣은 생각이 나서 바나나는 냉장고에 안 넣으시고 또 얘는 넣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텀을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날 바나나 식초하고 이 누룩 소금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엉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온도에서 놔두시는 거예요. 상온에서 일반 온도에서 여름에는 일주일 겨울에는 1 0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번 저어 주시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어, 믹서에다 얘죽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믹서에다 갈아서 냉장고에 넣으셔서. 소금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국끓이거나 나물 무칠 때 김치 할 때도 정말 맛있기는 해요.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어, 고기 재워서 양념장을 하든지 뭐 다른 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우리가 짠맛은 그대로 느끼지만 몸 안에 나트륨 성분은 30%가 낮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실 때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덜 드렸는데 저희 학생들 똑같이 10명을 이걸 시키거든요. 똑같이 천일염 70g에 물 200cc, 그 다음에 어, 쌀루룩 200g을 10명에게 주고 같은 용기를 주고 이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져오면요. 다 틀려요. 학교에다 두는데도 왜 틀릴까요? 네. 하면서 어떤 녀석은, 어, 교수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뭘,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하는 아이가 있고, 어, 이거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음, 아이들이 왜 인상 쓰는 아이가 있고, 그냥 방실방실 웃는 아이가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laughs> 아시죠? 간이 좀안 좋거나 이러면 그러는데, 그런데, 유난히 막, 하면서, 투덜, 할 거를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뭘 지, 지시를 하면, 못해도 일단, 내 네, 하는 아이가 이쁘잖아요. 하다가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지도 않고, 못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하다가 못할 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면서, 어, 교수님, 이걸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거 해서 뭐, 우리 엄마가 이거 쓰기나 하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아이랑, 어, 우리 엄마 이거 갖다 드리면 너무 좋겠다. 뭐, 엄마가 이거나 맛있는 미역국 끓여달라고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아이. 나중에 결과 가져오잖아요. 교수님, 제 거는 왜안 됐어요? 하라는 데 똑같이 했는데, 그럼 제가 나중에 결과를 얘기하죠. 너 그때 할때 어떤 마음이었어? 너 그때 인상 썼지? 제가 말할 땐 안, 여러분들도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얘 뭐예요? 미생물이에요. 우리 사람도 알아보는 미생물이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발효액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아주 저도 두 남편이 저도 느끼는데, 우리가, 아, 이분이 나한테 어떤 면에서든지 관심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분위기가 있고요. 말로는 빵긋빵긋 웃는데 마음으로는 안해 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실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10명, 20명을 놓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체크를 해요. 근데 뭐 정말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 말은 안 하면서 싫어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름을 저런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스무 명을 뭐한 학기 1년, 3년, 4년 가르치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아, 너의 표정은 이랬었고. 저도 그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해보면 일주일에 농도가 달라요. 그냥 마른 아이가 있고, 네. 정말 이렇게 단맛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하시면서 기쁘게 하시라는 거고요. 기쁘게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어려우세요, 지금? 제가 뭐 너무 어려운 걸 알려드리는 거 아니죠. 근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착하지 않아요? 뭐가 복잡하냐면, 쌀로룩을 좀 구매하시는 게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 치시거나, 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를요, 믹서기에 갈아서 냉장고에 넣으실 때, 한 번에 다 넣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두세 개로 분리해서 넣으세요. 그래서 아예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일주일 일주일 사용할 그릇들 많으시잖아요. 조그만 반찬. 그래서 하나, 왜냐하면 잡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약간의 그,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 아무래도 내가 깨끗하게 소독한 숟가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꺼내다 보면 이렇게 다른 걸 만지다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뒀다가 드시면 좋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얘가 미생물이라 그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갈아서 그냥 상온에 놔두면 먹이 활동 할까요? 안 할까요? 해서 소금이 아니라 신맛이 납니다. 문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글자 안 보이는 거 억지로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일반 온도에서 보관을 해서 어, 일주일 만에 믹서기에 갈아서 냉장고에 넣고 드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한달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만들어 쓰시지 말고요. 뭐한 2개월까지 간다는데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다 드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개월 정도만 유효기간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 드시고, 미역국 끓여 드셔보시고, 고기 재워놓고, 그 맛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네, 또. 아, 살짝 그 입자를 좀,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발효되는 과정 중에서 입자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소량으로 할수 있게끔 입자를 가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믹서 그래야 내가 사용하는 용량에 대한 그 입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어, 믹서기 에 가는 이유는 이거고요. 네. 또 이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아,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굉장히 고르, 매일매일 저준분 거는 입자가 고르게, 고르게 되고, 안 해주신 분은 거의 수분이 없어요. 없거나 냄새가 나요. 예. 냄새가 여러분들이 어떤 냄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아, 느끼세요. 아, 냄새가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3년 이상 된게 좋다는 거고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발효 과정 중에 그런 성분들을 3년이 또 고민스러우셨군요. 5년 된 것도 있고요. 어, 이 다음에 소금이 금값보다 비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자손들의 어, 내가 땅이 없고 내가 주식도 물려줄 게 없다 그러신 분은요. 소금을 네한 100kg고 200kg고 보관해서 100년 후가 되면. 그게 소금이 금보다 더 비쌀 거라는 어, 그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제 친구네 갔는데, 제가 한번 설명 안 드렸나요?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통, 왜물 나오는 생수통 이만한 거. 거기에 걔네 집에를 갔는데, 제가 평창동에 살고 있지는 못하고요. 친구가 사는데, 그 집에 그 친구네 집을 갔는데, 남편이 대사였어요. 대,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소금을 요 정도보다 작은 공간에 지하에 생수통에다 정말 하나 가떡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헉, 발효를 하는 제가 너무 부럽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왜 보관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담에 내 네, 3대째 그러니까 3대째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자기 남편이 할아버지가 재산은 못 나눠줘도 이렇게 소금이 금값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려주려고 보관하시는. 거. 그래서 생수통에 밑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수를 빼게끔 하는 걸로 해서 어, 제가 깜짝. 네, 뚫어가지고 그 생수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는 이제 어떻게 뭐 백년을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간수 빼는 방법은, 방법은 그냥 밑에다가 나무목 놓고 뭐 빠지게 하면서밖에 더 있어요. 아 살짝만요. 이거 양 얼마나 되겠어요? 저 굵어도 한세 번만 움직이면 다 됩니다. 살짝만 살짝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누룩균이 밑에 가라앉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의미는 없는데 딱 흔들어주면 위에 있는 부분이 또안 되니까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어 정말 여러분 이거는 꼭 하세요. 그 비싼 제가 제 주변에서 소금 을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저 대학원 대학교에 벤처대학원대학교라고 서울에 선능력감면 있어요. 아시죠? 거기 선정능력에 이번 줄에 가면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라고 석사 박사만 하는 대학원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저 이거 한거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그 여러분 보셨나요? 소금은 뭐저쌍업하려고막 다닌다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제가 옷을 좀 갈아입고 다녀야겠구나 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옷이 똑같은 거라면 저 정말 지지리도 뭐 하나보다 이럴 것 같아서 그 저, 저를 여러 번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은 좀 어땠던가요? 다 틀렸대요. 다행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바나나 식초도 사실은 제가 했더니 인터넷에 많이 다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노하우. 잘 저어서 올려주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그 학생은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해요. 발효소금, 그래서 잘 나가냐 그랬더니 그냥 조금 숨만 쉬고 있습니다. <laughs> 잘 되지는, 왜냐면 인식들이 다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이제 그 비싼 소금. 여러분 요즘에 5억, 5억 만년 전에 소금이 다 해갖고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 아세요? 어우. <laughs> 맞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나와서 근데 그게 단가가요. 2,000원도 안 되는데 이게 12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저 어느 M 신문 요새 잘안 보는 M 신문이라는 데서 이거를 막 호텔에 그 에드워드 권인가? 그 사람 때문에 셰프들의 인기가 높아져서 조리하려고 조리과에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광고 활동으로 해서 단가가 2,000원도 안 되는 소금을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호텔에 음, 차 마시러 오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저는 알잖아요. 2,000원도 안 되는 거를 어, 기쁘게 어, 뭐 아주 그렇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런 소금요. 5억 만년 전의 소금이고 어떤 산에서 그 이물질 해가지고, 캐가지고 오는 이런 소금들, 그렇게 큰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좋은 천일염 잘 사셔서 조금 귀찮은 것 같, 이거 집에서 하면 귀찮지도 않아요. 주방 옆에서 잠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나 고혈압인 분에게 이거 해드리면 너무 고마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원래 고혈압과 당뇨는요 상관관계가 높아서 고혈압이 생기면 당뇨가 올수 있고 당뇨면은 고혈압이 곧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만들어서 사용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냉장 상태에서 많이 해서 나눠주세요. <laughs> 조금씩만 하세요. 네, 네, 네. 네. 밀폐해야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냉장고 믿지 마세요. 냉장고 안이 더 세균덩어리인 거 아시죠? 냉동실에 놓으면, 냉동실에 놓으면 얘가 죽습니다. 네. 음.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1kg 하시라고 했겠죠? 해서 한번 해놓고 1년 동안 드세요. 이랬겠죠?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실에 있어야지 냉동실에 있으면 효모가 먹이 활동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200g이나 400g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이 소금 좋다고 계속 소금만 넣는 요리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소금을 거의 많이 사용들을 안 하세요. 그렇 이렇게 보면 김치 할때 넣고 뭐 간장에서 사용하는 소금량 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계란 삶아 드실 때뭐 이럴 때나 소금 치킨 뭐 제가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해 갖고 또 말리셨어요. 그리고 간자 뭐죠? 계란을 쪄서 드셨더니 너무 맛있대요. 제가 뭐 짠맛은 느끼실 수 있으나 누르게 좋은 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어요. 왜냐면 그 말리는 과정 중에서 얘가 약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음, 감칠맛이 있다. 고기 아까 설명드렸고, 냉장고에서 쓰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관법은 나, 냉장고에서 보관 안 하면, 신맛이나 또 다른 맛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설명드려서, 냉장 보관 반드시 하셔서 조금씩 사용하시고, 이왕 보관하실 때는 좀 구별해서, 구분해서 드시는 게 아 네. 그때는 이제 밀봉시켜야 됩니다. 네. 창고지는 발효 과정 중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식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재료를 네. 에서보관할 때는 네. 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도는 그냥 일반 온도나 그 냉장 보관이라고 더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상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쌀루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요즘에 또 이렇게 얘들이 발효가 돼서 한1 0도씨 정도 저온에다 두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 자, 발효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뭐가 좋으냐 유해세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너 있다 아니죠 미생물 있고 그 다음에 기생충 많은 거 아시죠? 구충제 1년에 한번안 드시면, 나, 나와 함께, 그 녀석이 함께 있는 거예요. 폐충 같은 게 3년 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위생을 얘기할 때는 꼭그 얘기예요. 너희들 용돈 가지고 오늘 가서 분명히 가다가 천 원이면 두, 두 사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구충제 사다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 러고꼭 너희들 효자, 효녀는 별게 아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너희들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그럼 돈이 없대요. 알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알바 하루만 하면 4시간만 하면 온 가족 구충제 살수 있다. 그래서 꼭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거 너희들 구충제를 드리는 걸로 표현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구충제로 알고 있어 애들이. <laughs> 하도 구충제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렇 발효소금 드시면요. 우리 몸에는 유해균, 유익균과 가운데 중간에 해바라기균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네. 해바라기균이 욜로 갈까 졸로 갈까 하다 나의 장내 활동을 유산균이 많은 쪽이 있으면 유산균 쪽으로 가고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고 또뭐 짜게 드시고 폭식하시고 술 드시고 하면 유해균 쪽으로 가버리면 장이 바나나처럼 황금색의 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해균보다는 유익균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발효소금을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섭취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화 고혈압의 진행에 예방에 도움된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일, 어, 요거는 지금 가루라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원래 쌀코우지는 이렇게 가루가 이거, 이것도 분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림에 잘안 나타나, 여기 잘 보시면 꼭쌀 튀밥 같아요. 그쵸? 쌀 튀밥처럼 된 거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쌀과 누룩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 시오코지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면 찹쌀이나 맵쌀가루를 이렇게 쪄서 솔잎에 띄운 누룩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으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음, 여기 요거 요거에 좀 크게 나왔네요. 이게 쌀 티가 같죠? 얘가 발효된 거고 누룩에는 미생물과 효모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전분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효소가 많이 나온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5억만 년전에 몇십만 원짜리 소금을 사시지 마시고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어, 알뜰 어, 가정주부가 되실 수 있겠죠. 감칠맛 나고, 그 다음에 아까 스마싱이라 그런 마스킹 작용한다는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 이거 정말 부드러워져요. 고, 소금 만들어서 고기 한번 재워보시고, 너무너무 어, 그 파인애플이라든지, 키위라든지, 배 갈아 넣으신 것보다 더 연육작용이 있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기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발효소금으로 해서 드시면 그 맛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공 감미료 안 사용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죠. 일본에서 300년 이상 된그 전통 발효 조미료라 보고요. 일본에서는 10대 건강 식품에 누룩 소금, 발효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계 3대 건강 식품이 여쿠르트 올리브, 그다음에 뭐죠? 야쿠르트와 올리브와 또 하나가 김치는 세계 3대 식품이 갑자기 한 가지가 저도 생각이 안 나죠? 다 요거트, 그 다음 또뭐 했죠? 제가 한 얘기만 계속하죠? 올리브, 아니, 하나가 뭐냐고요? 식초 아니었어요. 치즈 아니고, 아, 갑자기 제가 엉켰어요. 와인? 아닙니다. <laughs> 아니, 뭐 들어가기도 하는데, 3대 식품으로 보니, 아, 양배추. 양배추입니다. 예, 예. 양배추가 위에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양배추, 올리브, 요거트, 요구르트. 이게, 어, 세계 3대 식품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장수식품에 이, 음, 그, 발효소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쌀을 잘 살균한 데다가 코, 일본 그, 그, 종균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발효소금이다. 이건 여러분들 뭐다 있는 거고 유익균 들어가는 거 제가 설명 이렇게 아까 찹쌀이나 그 맵쌀을 쪄서 솔잎이 보이시나요? 이 솔잎에 꼭 경단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넣어서 발효실에서 온도 맞춰서 이제 온도가 안 되니까 선, 그 온풍기라고 랬나요 선풍기 같이 된 온풍기라고 해서 열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룩 만드는 거는 제 우리가 이제 올, 그 이분 휴식하고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찹쌀이나 맵쌀을 가지고 삶아서 그 어디다 발효했죠? 솔잎에 싸서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누룩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의 기본은 술이고 술의 기본은 누룩이다. 자, 제가 분명히 그 식초 할때 그랬죠. 초는 반드시 무슨발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알콜발효가 끝나고 초산발효가 이루어져서 식초가 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알콜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초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술이 되려면 초가 잘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의 기본은 술이고, 그 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르기 좋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자, 꽃이 좋아야 나비가 보인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 막 친구들이 이제 이러면, 어,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이건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 이렇게 사귀면 왜 이렇게, 응, 뭐 무슨 파리만 날라들어. 그러면 제가 꽃이 좋으면 좋은 나비가 오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갖춰야 나에게 좋은 사람,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초의 기본은 술이고 그 술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누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밀을 갈아서 물과 함께 어머니 날라시고 뭐 아버님 날 늘, 기르시는 게 요즘 아니죠. 어, 은우님이 날 기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형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곰팡이가 이제 누룩을 잘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누룩이다. 그래서 누룩에는 야생 효모가 있다. 여러분들이 포도의 껍질에 왜 하얀 분가루 있는 거, 그게 효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특히 포도를 갖고 술을 만들 때는 다른 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포도 자체가 효모예요. 그 효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적당한 온도만 되면 포도는 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와인의 그 어원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비네 그레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와인이 신 것이 식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그 효모만 있으면 식초는 되는 건데 일반적인 과일에는 그 효모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효모의 농도를 좀더 강하게 해 주려고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누룩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효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모제다. 이렇게 그래서 야생 효모를 가진 것은 미술의 모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술을 만들 때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 여러분들 아마 그 유인물에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조그만 해서 누룩곰팡이는 그 색깔에 따라서 황국균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흙. 흑색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홍 색깔이 된다고 해서 홍국균으로 하고요. 막걸리에 주로 쓰이는 약주로 쓰이는 그는 뭐라 그래요? 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황국균을 가지고 만드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었고, 어, 제가 식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또는 고려인들이 양조하기를 즐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난다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제 요리를 하면서 재료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자, 누룩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은 밀누룩이에요. 그래서 사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 동그란 원형 옛날에 할머니들이 또아리 틀고 다니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누룩, 쌀누룩, 녹두누룩이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밀누룩이고 누룩이 좋아야 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술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종류에 따라서 술맛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계절에 의해서 춘하 추동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쇄를 했느냐, 분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는 춘하 추동 계절을 놓고 춘곡이냐, 추곡이냐, 하곡이냐, 동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 춘곡은 이제 좀 지났죠. 4월, 5월 달에 만들어지는. 어, 우리가 누룩을 말하고, 하곡이 좋아요. 여름에가 누룩 만들기는 지금이 이제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고 한번 누룩을 만들어 보시고 도전하시겠다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초복, 중복, 말복 때 만들어지는 누룩이 가장, 어, 우리가 좋은 누룩으로, 어, 만들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곡은 가을에 만드는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곡은 겨울에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아랫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 아랫목의 개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요즘에 아랫목은 전기장판. 그렇죠? 이게 아랫목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분쇄, 어떻게 갈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누룩을 또 이렇게 종류를 분류를 하는데, 조곡, 분곡, 백곡, 초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곡은 재료를 거칠게 빠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 여러분 그 누룩을 준비 한번, 저희가 전통주 안 했죠? 전통주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나요? 아쉽네요. 단호박 넣고 전통주 만들면 기가 막힙니다. 아스파탐 만들어 있는 전통주. 요즘 여러분들이 드시는 장수 모 막걸리. 원 이런 막걸리는요. 우리 전통 막걸리가 아니에요. 상술에 의한 여성들의 입맛에 판매를 위한 그 맛이어서 약간 탄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막걸리 마시면 맛은 있으나 정말 우리의 전통주는 그런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되면 여러분 전통주 만드는 거 너무 신기하고요. 쉽게 만들고요. 내가 술을 만들다니 우리 외할머니가 만들었던 모습만 지켜봤고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랑 한번 전통주 만들어 보는 시간이 근데 없겠네요. 그렇죠 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 조곡이 있고 그 다음에 굵은 채를 이렇게 밀, 뭐라 그래죠? 겉 부분만 제거한 거를 우리가 분곡이라고 하고 백곡은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나요? 저 항아리에 술이 익는 소리가 참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 네, 술이 익는 마을 제가. 어, 전통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박목월씨의 나근해라는 글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가면 어, 술익는 소리 술익는 마을마다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강의할때막 그렇게 신앙송도 한번 잠깐 하시게 하고 하거든요. 오늘은 아쉽습니다만 어, 그래서 그 술익는 소리가 굉장히 어, 아름답고요. 또 이렇게. 발효가 될때 술, 밥알이요. 잘 술이 익어갈 때는 평평 뛰어 올라와요. 혹시 술 해보신 분 계시죠? 한 분도 안 해보셨어요? 네, 엄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술이 익으면서 안에서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렇게 잘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해주라는 아주 고급술을 할 때는 이백곡을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곡이라는 것은 식물의 즙을 짜서 만든 이제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룩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밀을 선별을 해요. 어떤 게 좋은 밀인지 통밀을 선별을 하고요. 거기 있는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접으시는 게더 빨라요. 그저 <laughs>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 자, 밀을 좋은 통밀을 고르는게 중요하고 이제 선별하고 그다음에 살소혼합이라는 것은 이제 분쇄를 한걸 물을 뿌리는 걸 우리가 이제 분쇄라고 하거든요. 요 과정을 보시면서 있다 그림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방치해두는 거,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놔두고 그 후에 이제 만드셔야죠. 성형을 해요. 틀에다 넣는 거. 어떤 게다 놓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주발효에 품온이 오르는 시간 품온 온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품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 10일 정도 올려요 품온을 올리고 후발효 또 품온을 한첫 번에 주발효보다 한 3도씩 낮춰서 또 일주일에서 10일간 올리고 그 다음에 된 것을 일주일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얘가 누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른 시우나 실제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좀 어렵지만 한번 온도만 맞추면 온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맞추냐면 초복 지금 하실 때예요. 지금은 맞추기가 아파트나 또 일반 주택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좀 어렵죠. 자, 만드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곰팡이의 이름들이에요. 뭐, 거미줄 곰팡이 속이라든지, 뭐, 털 곰팡이. 또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신 이제 효모는 이제 익숙하시죠? 효모. 이런 것들이 각자의 어떤 효소를 만들어내고, 밀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상당수의 효모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술을 만드는 미술의 원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종효모. 여러분들 시간장 아시죠? 시간장을 얻어와서 간장을 만들면 그 간장의 맛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종효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제가 재료랑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통밀을 몇 킬로요? 1.2 킬로를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근데 사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사실 건지 네 통밀만 잘 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는 잘 아시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라고 다 있어요. 살림해보셔다 아시죠? 과자 만들 때 쓰이는 거, 뭐 케이크 만들 때쓸 때마다 밀가루 종류가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누룩을 만들 때는 중력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중력분을 이용하셔서 100g에서 150g 정도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250에서 270cc. 아까 보셨죠? 200cc. 네.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해서 물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통밀을 씻어서 아까 1.2kg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씻어서 말려야 돼요. 그래서 말려서 이제 믹서기에 가시면 돼요. 빻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 아까 무슨 분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중력분. 그래서 통밀 가루 빻은 거랑 중력분이랑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살수 혼합이라 그랬잖아요. 물을 뿌려야 돼요. 근데 물을 뿌릴 때, 뭐가 포인트냐면, 물이 가루 속으로 충분히 스며들도록 뭐 15분 동안, 요게 뭐죠? 비벼서 주먹으로 잡아서 겨우 뭉쳐져야 적당하다. 요거가 무슨 말이냐면은, 살수에서 혼합시켰는데, 얘를 막 이렇게 혼합을 할거 아니에요. 혼합을 해서 딱 잡았다가 떨어뜨릴 때 뭉쳐진 상태에서 흩날리는 거 아시죠? 어, 그거를 말하는데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얘가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그리고 너무 물을 안 넣으면 또 어때요? 얘가 뭉치지도 않잖아요. 얘가 이 정도에 스며들어야 누르기 잘 우리가 원하는 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저, 뭐 뭉쳐져서 놀때 이렇게 퍼질 정도로, 그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를만 잘하시면 누룩은 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룩은 이제 만들어서 성형에 넣어서 이런 틀 같은 데다 놓고 배보자기를 싸서 그 위를 반죽을 꼭꼭 집어 놓고 그 집어놓은 것을 어떻게요? 해잘 또아리를 틀으면 그 또아리 튼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내가 만든 대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가량 이제 밟아주는 거예요. 밟아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 빼내서 아까 주발효 1일 거의 일주일에서 1 0일이었죠 후발효. 그다음에 건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일주일 하는 거.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에 누룩 틀들의 모양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무판을 끼째서 요즘은 매주도 이런 데다 하죠. 매주가 이런 틀이 없으면 어떡해요? 김치통 맨 밑을 잘라내면 틀이 됩니다. 그렇죠 요새 김치통 너무 흔하게 많잖아요. 거기다 하시면 틀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주발효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서 10일인데 품온이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발효해 보셨다고 했죠? 그러면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보면 외부 온도보다 어때요? 내부 온도가? 더 뜨겁죠? 아, 뜨겁지는 않지만 더 따뜻하다는 거 느끼셨죠? 그게 뭐예요?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데다 손을 넣고 저어주려고 했더니 이 안에가 훈훈한 거는 얘들이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달리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활동을 하면. 미생물들이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밀가루 통밀과 밀, 밀가루와 수분과 온도에 의해서 안에서 내부 온도가 오르는 거, 온도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품원이라고 하고 이 품원을 주발효, 후발효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주일 동안 이제 숙성시킨다고 했고요. 그 누룩을 만들 때 이제 온도 습도는 온도는 40도씨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도는 여러분 여름에 곰팡이가 많이 펴요. 겨울에 많이 피나요. 여름에 많이 피는 이유가 습하기 때문에 저희 발효실에 제가 목동에 연구실이 있는데 발효실에 겨울에는 온도가 저희가 30도로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습도는 12%, 13%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되냐면 습도가 43%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름에 되면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있으면 곰팡이의 증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법제는 그러니까 말리는 거는 햇볕 좋은 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누룩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중앙에 보는 거는 그 만든 누룩을 이렇게 분쇄해 놓은 거. 누룩을 사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거칠게 빠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조곡이냐 분곡이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아까 버선발로버선발이 아니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밟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어, 밟으면 누룩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 하얀 버선발을 찾은 거예요. 애쓴 노력이 보이시죠? 그냥 약 마시는 걸로 하면 매주 누르기 맛이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아서 하얀 버선발로 그니까 성형 아까 이제살수해서 틀에다 놓고 배보자기를 넣어서 꼭꼭 해가지고 또아리를 튼 다음에 얘로 버선발로 밟아주는 걸한시간을 해야 돼요 이때 밟으면서 옛날에 그러신 거죠 어느 이장댁에 사위가 뭘 해왔더라 그집 아들이 뭘 했더라 이러면서 하면 한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한시간 동안 밟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내면 이게 누룩디디기고요 요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 요거부터 짧게 통밀가루 1.2kg를 가루를 내고 밀가루하고 어떻게 했죠? 혼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룩 틀에 놓고 그림이 이대로 엉켰어요. 얘가 아까 그 얘기예요. 통밀가루랑 밀가루랑 어떻게 해요? 섞었어요. 섞어서 어, 물을 아까 제가 몇 cc 정도 넣어 냈죠? 250cc를. 한 번에 넣으면 실패를 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추석 때 송편 빚을 때 반죽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너무 안 넣으면 그 터지고 너무 넣으면 질어서 도대체 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반죽을 잘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얘도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250 넣어 주면 너무 질을 수도 있고 너무 거칠 수도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200만 넣고, 50cc는 스프레이에다, 스프레이에다 놓는다? 스프레이 톤 있잖아요. 뿌리면 물쫙 분사되는 그 통을 뭐라 그러죠? 분무기. 아,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계란을 하나만 먹어서 분무기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분무기에 놓으면서, 여기에 뿌려가면서 하면 너무 잘 돼요. 그쵸? 그 물의 조절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무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물이 가루쳐 충분히 스며들도록 겨우 잡아서 비벼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네, 그거 이해하시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성형틀에다 놓고 이제 버섯발을 그잘 밟아놓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한 시간 동안 밟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꺼내면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이제 어떻게 해요? 주발효 10일, 일주일에서 10일, 후발효 일주일에서 10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공기가 잘 통하는 바람이 부는 곳에다 잘 놔두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룩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누룩은 아마 공장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대부분 다동그란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사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계량 누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실 저희 발효실에 얘가 이제 그런 모양 지푸라기를 깔아놨어요. 이 지푸라기에 있는 그 미생물은요 한국의 지푸라기가 제일 좋대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지푸라기에다 이렇게 놓고 요, 이거는 이제 발효실에 이요 온도를 이렇게 겨울에는 햇볕에 그 온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효실의 온도를 28도씨에서 30도씨 이하로. 그 다음에 후발효할 때는 걔보다 한3도씨 낮추는 23도에서 25도씨 뭐이 정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요. 자 누룩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어, 이런 누룩 많이 보셨고 여기에 보시면 지푸라기에 이렇게 있는 거. 저건 아까 쌀누룩 동그랗게 것도 보셨지만 이렇게.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종 누룩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화국 누룩 만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누룩. 보면 전통 누룩과 계량 누룩이 있다는 거. 이쪽에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전통 누룩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계량누룩은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누룩 그 미생물들 중에 뽑은 거예요. 강력하게 효모를 좋게 이름 있고 우리 선생님 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이름을 각자 뽑아서 강력균주로 만든 것이 계량누룩이에요. 그래서 술 만들 때술 만들 때 필요한 누룩만 골라서 만드는 누룩. 그래서. 어, 그 누룩의 강도를 보면 계량 누룩이 좀더 발효력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주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나라 막걸리라고 지금 우리가 우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쌀하고 물만 우리 물이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누룩의 균은 일본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다가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을 분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순수한 우리의 전통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통주는 가양주라고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그물 똑같은 재료를 갖고 만들어도 부산에서 만드는 거랑 우리 시흥에서 만드는 거랑 저 경상도에서 만든 거랑 술 맛이 다 달라요. 누룩의 종류가 같더라도 왜 그럴까요? 물의 맛이 다르고 여기에 존재하는 균들이 다 다르고 또 내가 만드는 어머니의 솜씨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결혼식이 있다 어떤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유난히 술을 잘 담가 주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한달 전이나 얼마 전부터 그분께 미리 맞춰 놓는 경우들을 보셨죠 그분은 그분 집 안에 있는 미생물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맛이 그술 맛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갖고 만들어도 술맛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전통주 또는 가양주라고 하고, 전통주와 가양주 이런 맛들은 다 달라요. 고을마다 다르고, 마을마다 다르고, 가가호호 다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누르기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각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양주는 제가 지금 다 해드리기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해서 일반 전통주 만드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음, 쌀 1kg 적으시겠어요? 쌀 1kg 그다음에 누룩 200g 그다음에 단호박 단호박 껍질 벗겨서 200g 그다음에 어 적으시긴 하세요. 일단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4g. 그러니까 한 팩에 8g짜리를 파는데 이스트 4g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 물량은 2.5리터에서 3리터라고 적어보세요. 2.5에서 3리터. 그 다음에 항아리는 뭐 4에서 5리터 정도, 배보자기 정도, 뭐 창호지나 이렇게 해서 자, 준비물 적어드린 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쌀 1kg, 누룩 200g, 단호박. 단호박 생으로 생으로 해요. 200g 껍질 벗겨서 이스트 4g. 그 다음에, 물 2.5에서 3리터 자, 얘를 갖고 술을 만드는 건데요. 쌀 1kg를 여름에는 1시간만 물에 불리고, 겨울에는 2시간을 불려서, 적으세요. 고두밥을 한다. 적으세요. 1번. 고두밥을 한다. 자, 고두밥이 뭔지 아시죠? 어, 고실, 쪄야 돼요. 압력밥스되 하는 게 아니라, 찜통에다 찌셔야 돼요. 1kg. 이거 해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1kg를 해서 찌시는데 대부분 시간은 50분 정도 걸리고요. 1kg를 하다 보니까 솥이 작아서 물이 금방 증발돼 버리거든요. 옆에 서 계셔서 물을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위에서. 그러니까 통에다가 삼배를 깔고 쌀 1kg를 넣고 찌는 거예요. 찌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보면 한 50분이면 찜통에 밥이 고두밥이 돼요. 그래서 얘를 식혀서 사용하셔야 돼요. 뜨거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식혀야 돼요. 고두밥을 해서 식혀놓고요. 그다음에 어, 단호박은 껍질 벗겨서 나박나박 써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나박김치 하듯이 썰어서 놓고요. 누룩은 부셔야 돼요, 잘게. 누룩은 잘게 부셔서 누룩은 잘게 부, 아니면 부신 걸 그냥 사셔도 돼요. 누룩은 잘게 부시거나, 이렇게 부신 부셔서, 자, 이렇게 보시면, 함지박에다가, 함지박에다가 고두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나박나박 썬 호박을 같이 넣고요. 그리고, 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2.5L를 넣으셔도 되고, 3L를 넣으셔요. 그래서 맛을 비교해 보세요. 아, 내가 2.5L를 넣었더니 이 맛이 이런 맛이었다 하면, 다음에 3L를 넣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데, 일단 2.5L를 넣으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넣는다고 말씀드렸나요? 물을 넣어 주시고, 얘를 으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소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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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비벼 준다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스트 4g을 말씀 드렸잖아요. 4g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룩에 이미 홍모가 있어서 안 넣으셔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음, 마, 만드시면서 술약을 조금 눈 다르시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술약이 사실은 이스트예요. 네, 그래서 이스트를 넣으시면 어,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넣으세요. 상관은 없고요. 처음이니까 초보자시니까 넣어서 같이 넣어서 비벼서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에 담아서 한지로 덮 뚜껑을 덮어주세요 여기까지 쓰셨나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밥과 누룩과 단호박과 이스트를 넣어서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항아리에 담는다 이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지로 덮고 뚜껑을 덮어서 요즘 같은면은요 5일이면 술이 돼요. 5일이면. 조금 우리 집은 좀 서늘한 편이다. 이런 댁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알이 막펑퐁 튀어요. 그리고 소리가, 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지? 이렇게 살살 아주 예쁜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소리가 그래서 5일에서한 일주일 정도 후에 걸러서 드시면 되는데 그냥 드시면 알코올 농도가 1 3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물 타서 드신다 하지 마시고 가수한다고 해서 드세요. 저는 그런 고급스러운 언어를 좋아합니다. 물 타서 마셔 하는 것보다 가수한다. 뭐가 달라요? 물을 가한다잖아요. 가수하서 마시면 1대1로 놓으면 은 13도가 반이 되니까 6도에서 7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막걸리 사서 드시는 그런 막걸리의 도수가 6도이죠. 네. 그 도수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막걸리는 마시고 나면 뒤에 그 뒷날 외에 머리가 좀 뒷골이 땡긴다 이런 뒷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거 드시면 머리가 정말 안 아프다 그러고요. 단지 기대를 하실때 맛이 달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술이 제가 이거 했 저희 그 저기는 매일 남편이 이걸 해달라 그러는데요.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 거 아시죠? 요거를 잘 받치면 약주가 되는 거고 흔들어서 그냥 탁하게 마시면 탁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오래 놔두고 싶다 그러면은 맑게 떠올 때까지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바바를 또 떼어놓으면은 동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먼저 넘어가면 이제 엉켜요.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걸러야죠. 이제 오일이나 일런 걸르셔야지 당연히 첫에서 걸러서 이거를 오일이나 10일 정도 일주일 여러분들의 집에 온도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셔 보시면요. 색깔이 예뻐요. 약간 크림색이 나겠죠? 또 이렇게 하면 비트를 넣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색깔이 예쁘게 비트왜 보라색. 근데 막걸리가 보라색 나면 여러분 전통주 맛이 가양주 맛이 나나요? 안 나고요. 여기에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찹쌀로 하면 단맛이 더 좋아요. 네, 제가 오늘 힌트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러니까 맵쌀로 해보시는데 나는 단맛을 좀느끼게 싶다 그러면 찹쌀을 1 k g 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두번 해보시고 난다음에술 맛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 내가 술을 한다는 여러분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뭐 다른 정말 그 어떤 명인이나 만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해보시다가 여러분들이 현미로 하셔도 돼요. 현미로 하시면 또 현미의 맛이 다릅니다. 쌀 종류가 찹쌀로 하셔도 되고 맵쌀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현미로 하면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열흘 동안 놔두면 현미의 그또 호란 음, 술이 정말 고급스러운 약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어디 방문하시나 봐요? 네. 실습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 첫 번째가 7월 1일인가요? 그때는 이미세 원장님이 꽃차 효소와 꽃차 아주 유명하신 그분이 꽃차 소믈리에 명인이세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분 모셔 왔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여덟 분만 계시면 그분이 저기 고향 시에서 꽃차 꽃채 고향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낙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와서 그 여러분들 좀 새로 뜨잖아요. 꽃차 꽃, 식초.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분이 그거에 아주 명인이시고, 아마 저한테 그분 또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분들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그분 강의 들어보시면, 어, 여러분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7월 1일 날, 이미세 원장님, 제가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저도 오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학교에서 또 저희 스케줄 쌩방학하면 저희들을 가만 안 놔둬요. 저희도 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음, 스케줄을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는데 학교에 어떤 행사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그 임세 원장님 오셔서 하시는 모습 함께 어, 보아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한 분도 가신 분 없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잠깐만 마무리하고, 네, 멘트를 해야 저분들도 퇴근하시고 하니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고 개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